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. 안양천 안양교 일대에 생태초화원을 추가 조성했습니다. 시공된 구간에 장미와 그라스를 심고 장미터널, 초가정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.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심사에서 구로구가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구는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2022년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. 주택단지, 어린이집, 실내 놀이터 등 439개소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생활 문해 교실을 운영합니다.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앱 다루기, 위젯 만들기 등 스마트폰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.